빨리 빨리 개봉해야죠. 어 창피해. 이거 너무 너무 창피해 지금. 빨리. 부담이 되시나요? 많이 크시나요? 행복하신가요? 모두가 박살이 났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어디에 사시나요? 라는 댓글놀이를 하면서 선물을 걸었었죠. 그 댓글놀이의 당첨자입니다. 아 근데 진짜 저거 사기는 해야 되는데 피노젤리라고 피규어가 있거든? 피노젤리가 피노젤리가 안 돼요. 네, 제가 커뮤니티 글에도 남겼었지만 4월 1일 판마트 홍대점에서 핸드인팩토리 작가님의 사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판마트의 추천을 받아서 홍대점을 방문했는데 제가 원래 피규어를 풀박스로 개봉하면 그 박스 표지, 윗뚜껑 그건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관을 하거든요. 그날도 이제 작가님께 요 표지 뚜껑에다가 사인을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와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신 데다가 시온이가 컨디션도 안 좋아가지고 제가 계속 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은 먼발치에서만 보고 빠빠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날 판마트 홍대점을 방문한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썼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지니어스 친구 중에 몇 분이 저를 보겠다고 이제 또 방문을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피규어 까보기를 해봐도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소피아님과 함께 선물로 드릴 피규어를 좀 골라봤어요. 나 가필드 할래. 가필드? 좋아. 근데 너가 갖는 게 아니라 이제 드리는 거야. 자, 골라주세요. 시리즈 이것도 예쁜 것 같긴 하거든? 어 케이스 너무 예쁘다. 요거까지 구매해가지고 복자인 뭐니? 저를 아시는군요. 지니어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신기해. 교환 환불은 영수 증 하단 참고해주세요. 반가워. 왜 그래 부끄러워 희선아. 시은이. 우와 시원아. 언니가 선물 준대. 너 법석 봤니? 언니 고마워. 언니 사랑해요 해줘. 언니 안 해줘. 언니 사랑해요. 그럼 언니 안 해. 어 영상으로. 네네. 어. 굉장히 민망하네. 앞에서 방청객이 이렇게 많으니까. 카드가 같이 들어있는데 카드 일단 안 보고. 오,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금 비닐에 이렇게 쌓여 있어. 오, 농구하는 아저씨다. 벤이라는 피규어가 나왔고요. 이 아저씨 굉장히 수염이 많고 곱슬머리들 머리에 핀 이렇게 딱 꽂으면 꽂히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해놨어. 근데 지금 이거 하나만 딱 개봉하기에는 여기서 개봉하는 게 너무 아깝잖아. 하나만 더 할게요. 아, 지금 나 너무 민망한데. 진짜 너무 민망하다. 자, 요거. 너무 신기해. 와 이거 너무 창피해 지금. 오 이거 뭐야? 뭐 고인돌이다 완전히. 자 이번에 나온 거는 토커라는 피규어가 나왔고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다 이빨이 부러진 건지 이빨이 너덜너덜. 자 지금 이거 두 개 개봉했는데도 요 정도인데 지금 나머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요거 이제 근처 카페 가가지고 한 열심히 재밌게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가자. 어우 창피해. 자 그래서 한번 지연이가 좀 꺼내줄래? 소피아님 취향이고 아 이거는 제 취향이고 요거 소피아님 취향 하나씩 이제 각자 골라가시면 됩니다. 해소리부터 원하는 거 있어요? 저는 이거 난 몬테토만 히로노랑 가필드. 해소리 먼저 한번 개봉해 줄래? 금손 지니어스가 될 것인지. 해소리고요. 스윗트윈 병아리가 나왔어. 해설아 마음에 들어? 예.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든대요. 마음에 든대요. 자, 타쿠님은 어떤 거? 저는 지구? 지구? 표지에 있는 거? 표지에 있는 거? 표지에 있는 거야? 귀여워. 약간 푸르댕댕한 바나나 뽑았고요. 자, 다음 이제 용님, 용 매니저님. 저는 얘예요. 용님. 사세요? 사세요? 두고. 오와 뽑고 싶으셨던 거 뭐야 용맨진이 뽑고 싶어서 오 멋있으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많이 크시나요? 네. 행복하신가요? 멋있다. 감사합니다. 역시 마지막 태희님은 어떤 거 갖고 싶은가요? 저는 상관없는데 저기 소피아님은 세 번째 있죠? 오른쪽에서 세 번째 누워있는 슬리피 가필드 요거를 뽑고 싶다고 했었었는데 자 한번 봅시다. 빨리 하겠습니다. 어? 있냐? 오 우와 오, 오.
대박. 자, 이번에도 소펜을 뽑고 싶다고 하셨었던 거를 K님께서 바로 뽑아내셨습니다. 예쁘다, 이것도 예쁘다. 한 번만 모아주시겠어요? 아니, 피규어들은 또 여기서 열심히 개봉을 해왔고, 제가 원래는 이제 여기서 그 판마트 내부에서 촬영했었던 거를 개봉하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아쉽지. 그래서 그거는 집에서 제가 신나게 개봉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손 모아서 안녕만 해주세요. 안녕. 안녕.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다 개봉하지 못했었던 핸드인 팩토리 작가님의 신제품을 한번 좀 여유롭게 한번 개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뽑고 싶었던 거는 약간 사악해 보이는 이 친구, 그리고 소피아님이 뽑고 싶다고 했던 거는 요거. 자, 그럼 한번 마저 개봉을 해볼게요. 이번 것은요, 우와, 야 이거 뿔 뭐야. 자, 소설상 스튜디오에서 뽑는 첫 번째 친구는 스페이드라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아니, 뿔이 이 정도로 자라면 이거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빙빙빙빙 말리겠어. 아, 오, 파츠가 있었었는데. 우리 스페이드는 이런 캠코더 파츠를 갖고 있었어요. 못 봤다가는 그냥 버릴 뻔했어. 아, 얘도 저처럼 브이로그 찍는 애였나봐요. 야, 근데 브이로그 쉽지 않더라, 쉽지 않더라. 너무 창피하더라. 근데 진짜 아기를 데리고선 외출을 한다라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날따라 시온이가 너무 안겨있는 거야. 아, 힘들더라. 아무튼 다음 거는요, 우와, 와, 이번에는 신발이 여러 켤레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 나온 친구는 론이라는 친구고요. 이 론은 발 파츠가 지금 빠져있어요. 아까 나왔었던 신발 파츠를 신켜주면 되는데, 저는 이 파란색 신발 한번 신켜줘 볼게요. 그리고 론의 손에는 이렇게 신발을 올려놔주면, 아, 나 패셔니스타요. 자, 아무튼 론은 이렇게 신발을 빼서 다른 신발로 바깥 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네요. 짠. 자, 이번에는 스트라이크라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제 로망 중에 하나가 이런 점프수트 입어보는 건데, 이렇게 점프수트를 입고, 이거 전문 용어로 빠루라고 하죠, 빠루를 들고 공구통을 들고 나온 스트라이크. 어디 고치러 가시는 거 맞죠? 이 정도면 약간 털로 가는데. 다음 거요. 짜자잔. 아, 이번에 나온 거는 왠지 그 이탈리아 바닷가 어딘가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 딱 때리고 있을 것 같이 생긴 할아버지 닮았어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깔맞춤한 가방을 들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이름은 블랙잭. 지금까지 나왔던 친구들 중에 이탈리아 할아버지 패션 느낌의 이 친구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이걸로 댓글놀이 해봐도 재밌겠다.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입어보고 싶은 핸드인 팩토리 친구들의 코디는 무엇인가요? 농구 동아리의 3학년 선배님 룩. 새내기 대학생이라 멋내려고 무신사에서 옷 사입었는데 이거 똑같은 옷으로 캠퍼스에 한 5명 정도는 있을 것 같은 룩. ABC마트 직원 룩. 밤샘 과제한 의대 4학년 선배님 룩. 잘 입으면 쾌간지나지만 잘못 입으면은 김정일 되는 점프스트 룩. 거기에 이탈리아 할아버지 룩까지. 앞으로 계속 개봉을 할 거니까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어떤 코디가 좋으신지 아래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코디의 핸드인 팩토리 친구가 나올 것인지 과연? 오! 자, 이번에 나온 친구는 데이 레이스. 유령? 유령인 친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얼굴부터가 굉장히 무섭게 생겼는데, 요 친구 정감 있는 게 아직도 유선 이어폰을 씁니다. 저기요, 홍대 입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You didn't say hi for you. Cause I want your life. 이 친구의 코디도 굉장히 예쁘네요. 댄디한 게 약간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복학생 느낌? 옷은 깔끔한데 이 유선 헤드셋 무엇? 자, 그럼 다음 거 뽑으면서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어디에 사시나요? 라는 댓글놀이를 하면서 선물을 걸었었죠. 그 댓글놀이의 당첨자입니다. 너무나도 예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놀이에 참여해주시는 분 중 세 분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랜덤 피규어나 장난감들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댓글놀이에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근데 오늘 댓글놀이가 좀 어렵긴 하겠다. 농구 동아리 선배 룩이니, 무신사 룩이니, ABC마트 룩이니, 김정일 룩이니. 룩 이름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거 한번 개봉해볼게요. 이번 것은요, 셋? 우와, 산신령님이 나오셨는데? 뭐야, 진짜 산신령인가? 아니, 마법 지팡이를 들고 나오셨고요, 마법 책도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팀이고요, 팀이 입고 있는 옷은 약간 그 느낌이야. 12월 달쯤 됐을 때 교회 가면은 교회 오빠들이 이런 옷 많이 입고 있어. 이런 스웨터에 바지에 깔끔한 신발까지. 그래서 요 룩의 이름은 12월 달 교회 오빠 룩. 아, 핸드인 팩토리 작가님이 나 뭐라고 하겠다. 이 정도면 피규어는 진짜 다 예쁜데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컷도 한번 개봉해볼게요. 다음 컷은요,
이번에는요? 아 이건 또 뭐야? 와, 딱 처음 해봤을 때는 일식집에서 설거지하는 룩이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나온 파츠가 아니 왜 토르 망치를 들고 나오셨어? 이 친구의 이름은 굿맨이에요. 좋은 놈. 우리 좋은 놈의 패션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도대체가 매칭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냥 좋은 놈 룩이라고 합시다. 좋은 놈 룩. 말이 이상해. 다음 것도 한번 개봉해볼게요. 이번 것은요? 우와.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마운틴. 산이라는 친구가 나왔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보드를 타고 나왔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주행 테스트 한번 해봐야지. 잠깐만. 아니 보드에 올라서지를 못하네. 올라섰다. 밀어보면? 으악! 형진이 카드 못 보셨냐고요. 보드는 원래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예요. 타는 게 아니라. 아, 알고 봤더니 이 보드는 타는 게 아니라 악세사리였습니다. 스케이트보드는 탈 줄 모르지만 여사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들고 나온 남사친 룩. 자, 이제 두 개가 남아있습니다. 웬만하면 시크릿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오,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야. 오! 엄매야. 야, 얘는 스케이트보드 타다 부셔졌나봐. 박살이 났어. 자, 소피아님이 뽑고 싶다고 했었던 데이오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박스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양 옆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뿔이 뿅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보드를 탔는데 보드가 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데이오프 요 아래로 보면은 얼굴이 보일까요? 우리 데이오프의 쌩얼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브이로그를 진짜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어떤 구도로 찍어야 될지 너무 막 헷갈렸었거든.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야, 잠깐만. 지금 마지막인데 스케이트보드가 나왔는데요. 얘는 지금 박스에 포장이 돼 있어. 야, 잠깐만. 이거 시크릿 각인데? 진짜 시크릿인가? 자, 이번에 나온 거는 요 친구인데 일단 뭐 엄청나게 특이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정체는? 예, 그냥 큰 친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판마트 홍대점도 방문해서 브이로그도 찍어보고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도 만나고 또 예쁜 피규어도 개봉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댓글놀이,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은 핸드인 팩토리 친구들의 룩 중에 어떤 룩으로 입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많이 적어주시면 총 3분 추첨해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랜덤 피규어들과 중복 피규어들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보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봐요. 안녕!